엄청 큰데 이거. 나 차에 뭐 실는 거 아니에요? 아, 치목에 넣으셨다. 이렇게 껍질을 까고 이렇게 흙이나 비닐에 딱 사서 이렇게 묶어두면 거기서 뿌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치목이라고 해요. 5-6개월씩 이렇게 걸리죠. 이것은 자두나무에 살고 접목해 놓은 것인가. 접목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죠. 해보고 싶어요. 아, 이 꽃 좀 보세요. 이 꽃이 예. 아, 뭐 희귀 참다래라고 하죠. 이파리가 엄청 넓어요. 땅이 이렇게 넓어요. 그죠? 어머, 어머, 이거 하트 모양이 되네. 어, 너무 예뻐요, 꽃이. 꽃도 예쁘고, 또 맛있는 과일도 열리고, 이게 최고의 나무 같아요. 저거, 이거 꼭 심어야 되겠어요? 그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죠? 어, 지금 너무 좋은 나무 같아요. 이렇게 넝쿨로 뻗으니까, 그늘도 만들어주고. 일석이조의 나무 같아요. 아, 영상에서 뵙고 멀지 않는 곳이라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사모님도 편찮으시고 해서 봐봐. 오늘 짬을 내서 왔는데 잘 온 것 같아요. 두 분 다 너무 좋으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하신데 사모님이 좀 쓰러지셔가지고 한쪽이 약간 마비가 왔지만 지금 재활 중이라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오, 이거 보리수가 벌써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보리수 삽목 달인이 있어요. 그냥 이거 하나 뚝 잘라서 바닥에 꽂아 놓으면 되신다고 영상에도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정말 실제로 엄청 여러 개를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뭐 당년도에는 당해에는 조금 시들시들해도 그 다음 해는 폭풍 성장을 한답니다. 얘들이 빨갛게 익으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죠? 아. 저도 이 나무 키워야지. 불두와 이렇게 크게 삽수를 크게 하면 안 된다, 그죠? 그 삽수를 작게 해야 되고 잘 되구만요. 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살던데요. 개나리 자스민 엄청나게. 네, 저 뒤에 이거 엄청나겠는데요. 네, 많아요. 불두 한번 하면은 많고 저 아까 여기 조파 베는 거는 받는 거 모르겠다. 조파. 아, 이거는 파프리카 씨 뿌린 거라고요. 아, 파프리카 먹고 이게 씨 뿌리면 네. 이렇게 나온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어요. 이곳에 조팝나무 삽목해 놓으신 건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딱딱한 나무들은 2주 동안 저명관수 흙은 그냥 일반 상토를 쓰더라도 2주 동안 이렇게 저명관수 해 놓으면 거의 100% 산답니다. 우리 여수자연회님이 삽목의 달인이시잖아요. 여기 와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사모님 아프시기 전에 또 꽃집을 오랫동안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겠어요, 그죠? 작년 1년 큰 거예요. 이거 1년 키운 거예요? 네, 작년 1년 큰 거고 올해 크면 많이 커요. 또 율마가 삽목해서 1년 키운 것이 이렇게 컸으면 네. 엄청 크고 그죠? 성장이 빠른 편이에요. 올 봄에도 많이 큰 거죠, 이게. 네, 율마 이 삽목도 엄청 하시고 이걸 다 삽목해서 작년에 삽목해갖고 작년 봄에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렇게 작년 그게 봄에 1년 이렇게 이것이 1년 차. 네, 이것이 작년 봄에 이렇게 생겼는데 작년 이제 1년 크고 올 봄에 큰 거 요거죠. 봄에 또 큰 거라. 예. 네, 아, 작년 진짜 크고 얘들이 이것도 이제 가을 되면 많이 크죠. 야, 진짜 우리가 율마 우리가 삽목이 어렵다 하고 또 저는 성장이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크네요.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돈 주고 살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한번 늘려 봅시고요. 이것도 엄청 많죠. 다 삽목해서 이렇게 늘리신 거니까. 이거 다 블루베리 앞에 있는 거 다 블루베리 삽목하신 거라고요. 와, 블루베리 밭이 됐어요. 밭이 됐어. 여기 큰 거 작은 거 블루베리 부자셔요. 네. 그러니까 이거 블루베리용 네. 전용 흙을 네. 이렇게 넣고
엄청 커요. 키가 제 키보다 더 커요. 이 블루베리가. 이 블루베리가 꽃도 예쁘고, 그죠? 열매가 많이 맺히기 시작하네요. 카메라에 안 들어오려고 지금. 꽃이 참 예쁜데, 제대로 예쁘게 안 잡히네. 이제 잡히네. 시바라에서 키운 귤나무랍니다. 야, 여기 뿌리가 막 밑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뽑히는 소리 막 들려요. 이거 밑에 뿌리 좀 보세요, 세상에. 와, 수국 완전 대품인데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많이 있어요. 이런데 뭐 이런데 나는 더덕이 막 발에 밟힙니다. 아, 여기에 황칠나무 하우스랍니다. 하우스 따로 황칠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네요. 아, 씨, 씨로 뿌리는 거예요, 이것도? 네, 씨 뿌리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 많은데요, 이것도? 네, 많지요. 여기는 계속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예요? 아니, 옮겨야 되는데 못 옮겨서 그래요. 야, 이거 마삭줄 같은데, 완전히. 완전히 이거 보세요. 와, 제 팔목만 한데요. 아, 옮기셔야 되는데, 사모님도 뭐, 지금 불편하시고 하니까. 아, 빨리빨리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불도화는 아무리 봐도 예뻐요. 또 쳐다보네요, 불도화를. 이 색감, 아이보리 색감도 예쁘고. 또 수국, 막, 나는 사이즈가 됐어요. 여기 불도화 밭이에요, 봐. 아, 내가 불도화 없었으면 또 얻어가는 건데. 아, 제가 불도화를 사서 심은 하기 때문에 욕심은 안 되겠습니다. 이 키위 나무가, 아, 씨 발화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삽목은 또 의외로 잘 안 되고, 씨 발화가 잘 된다고 하니까, 아, 키위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불도화가 다 삽목에서 화분에 심어 놓은 거랑 이렇게. 하얀 화분 보이죠? 우리 지인이 불도화 보면 작은 소품 하나 사달라 했는데 사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예뻤어. 이거 보실래요? 이거 차에 싣고 가야 되는데. 이거 완전, 다 뽑아주셨어요, 이거. 이거 무늬 보리수, 여기는 보리수.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싣고 갈 수 있게 다 정리해 주셨네요. 세상에 이렇게 큰 갈대는 또 처음 보네요. 무늬가 있어요. 우와, 무늬가 있는데 키가 이렇게 대나무보다 더 큰데요. 와. 정말 저기 위에 갈대 마른 거, 갈대 핀 거 보이죠? 세상에 이런 갈대가 또 세상에 이런 갈대도 존재합니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또 차에 넘치도록 싣고 갑니다. 제 차가 짐차입니다, 짐차.